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저 요즘 막 돌아다니잖아요. 전국을 설명회 하면서 거기에 그 교육진담 열혈 팬분들께서 이렇게 청취자분들 이렇게 막 와주시거든요. 설명회 때마다 굉장히 힘이 됩니다. 가장 핫했던 그 따뜻했던 곳이 있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어딘데요? 성북이요. 성북이 어디지? 성북동. 아, 성북동. 아. 네. 내가 좋아하는 나폴레옹 빵집이 있는데. 뭐 뭔지 모르겠지만. 빵을 안 먹는구나. 아니 저는 그냥 먹는 거 자체가 그렇게 막 그렇구나. 땡기는 먹는 것들이 많지 않거든요. 우리 완쌤은 알죠? 나폴레옹. 네. 아, 그럼요. 네. 우리 빵 덕후들의 세계에서는. 네. 아니 여기 그냥 거기가 동네 아니야? 아, 그 동네랑 그 동네랑 좀 많이 다르지 않나요? 저는 표정 보세요. 지금 완전히 다른 동네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그냥 먹는 걸 좋아해요. 아, 네. 덕후가 아니고 그냥 먹는 거 다 좋아해서요. 네. 아 저는 그냥 그 근처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차로 안 가고 지하철로 한번 갔거든요. 책 들고 한번 책 보면서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일찍 갔는데 저녁 설명회였거든요. 근데 교육진담 청취자분이 네 분이나 있는 거예요. 네, 손 들어보세요라고 했는데 네 분이 손 들었거든요. 안든 분까지 하면 꽤 있을지도 몰라요. 아, 안든 분도 셀 수 있는 건가요? 들었지만 안 들었다 이런 거. 네, 관심법이야. 네, 마음으로 들었지. 네, 마음으로. 네. 그 네 분도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다 하면서 막 이렇게 반응이 야. 너무 그 좋았었어요. 그래서 아,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른 학원에서 진행하는 어떤 부분인데 가장 아쉬웠던 거는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갔던 부산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 학원의 다양한 행사들 속에서 좀 이렇게 끼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 조금 너무 좀 많이 아쉬웠어요.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특히나 뭐 센텀 쪽에서 했을 때는 주어진 시간이 거의 1시간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아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장산이란 곳이 있거든요. 제가 십몇 년 전에 강의했던 곳이에요. 그 공간에서 막 그래서 막 너무 막 나름 이제 저만 행복해 나만 네 뭐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요. 아마 이 방송이 진행되면은 이제 뭐 마포에서 진행을 했을 거고 이번 주 목요일은 또 대전에서 진행을 하고 해서 근데 이제 목동이 원래 빠졌었는데 예, 이제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목동도 6월 한 두째 주 정도에 예, 한번 또 진행을 하고 대치동에서는 이제 2탄 대치동은 의대 설명회도 한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주 화요일 날이 의대 설명회, 그 다음에 또 수요일 날이 이제 또 고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이렇게 해서 설명회를 한번 5월 달은 정말 계절의 여왕이 아니라 설명회의 계절이었어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데 감기는 걸리고 그 와중에 계속 그 술 약속은 있고 아주 사람 좀 피곤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말씀들 감사하다는 말씀 일단 좀 한번 예,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 청취자분들 뭐 동탄도 막 있었어요. 막 동탄 가면 막 손 들고 영통 막 있고 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막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재밌다. 예, 청취자분들이 더 많아지면 더 재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니까 아, 자 예, 좋아요 눌러주시고 죄송합니다 방송하기도 전에. 구독 좀 눌러주시고 자 완쌤 이제 다시 버튼을 받아서 아니 타이밍이 이게 아이 참 아니 이거는 확실히 이게 진행자 선생님께서 이거는 조금 연습을 하시니까 아 저 잘 못해요 이런 거 저 잘 못하니까 청취자분들이 좀 해주세요 예, 이런 어떤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연대논술을 콕 찍어서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하는데 원래 연세대 입시하는 저희가 한번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논술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수능 최저가 폐지됐다는 어떠한 그 주제 이런 어떠한 부분도 그리고 수능 전에 보잖아요 연대논술이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특이성 때문에 상당한 어떤 관심의 대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입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부분들의 의미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또 이 방송이 이제 월요일날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2주 그러니까는 방송을 들으시는 주말에 연대가 거의 몇 년 만에 모의 논술을 처음으로 시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모의 논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어머님들께서 인터넷으로라도 그 모의 논술을 좀 한번 확인해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떠한 생각들 때문에 저희가 이 방송을 좀 기획을 했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연세대학교가
진행하는 논술에 있어서는 약간 인원을 살짝 좀 줄였죠. 네. 줄였고 특이점을 좀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연대가 논술의 인원을 좀 약간 줄였죠. 이번에 줄이고 대신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할 때는 한 390명, 380명대로 확 줄이는데 어쨌든 올해는 좀 유지를 하고요. 또 하나의 특이성이 가장 대표적인 특이성이 수능 전에 본다는 것.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보지 않는다는 것. 요 두 가지가 굉장한 특징이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또 하나의 그 대표적인 입시에서의 어떤 특이점이 의대의 경우에는 논술 전형에서 학생을 뽑지 않는다는 것. 선발 자체를 논술로 하지 않는다는 것. 뭐 요 정도가 아마 대표적인 연대 논술 전형의 특이성인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논술 그 자체를 잘하는 아이를 뽑겠다. 교과 내신보다는 이제 어떤 이런 의미들 하면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오늘 방송은 논술 연대가 생각하는 논술을 잘하는 아이의 구체적인 모습이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말에 이제 모의 논술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에 대한 예측, 그 다음에 청취자분들과의 어떠한 그 고민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로도 제가 한번 그 진행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팟캐스트보단 유튜브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 좀 파급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학생들 연대논술 준비하는 학생 있나요? 예, 연대논술 준비하는 학생 뭐 제가 같이 하는 학생들이 뭐 몇 명 안 되니까 두 명 있는데 두 명 다 연대 논술은 어쨌든 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잘 볼까요? 뭐 글쎄요. 이제 글 쓰는 실력만 놓고 봤을 때는 되게 잘 쓰는 친구가 하나 있긴 한데 그게 논술에 적합한 글쓰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참 잘 쓰는데 그죠? 글은 굉장히 잘 쓰는데 이게 논술일까? 이런 생각이 누군지 궁금하네요. 아 그럼 이니셜만 얘기하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자 우리 완쌤도 연대논술 준비하는 학생들 있지 않나요? 아 이게 연대논술이 어떻게 보면은 제한 조건을 없애면 해서 굉장히 많이 볼 것 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네. 몰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러므로 인해서 또 지레 겁먹고 안 보는 학생도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능 전에 본다는 게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선택 사안이 되는. 네. 그리고 이제 의외로 부담돼요. 근데 이제 네, 그렇죠. 논술 전형을 이미 본다는 거는 사실은 뭐 내신이 조금 안 좋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도 제 학생 중에도 이제 논술 쪽으로 대충 수시 방향을 튼 학생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어디 있을 거냐 물어보면은 의외로 연대를 보려고 했는데 바뀌어서 이번에 연대는 좀 안 볼까 생각 중이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진짜 글 정말 잘 써야 될 것 같아서 나는 넣어봤자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이 카드는 그냥 없애겠다. 연대가 바라는 바가 아닌데. 근데 저는 야 이렇게 된 거 다 한번 보자라고도 갈 수도 있는데 학생들 중에는 연대는 그냥 패스하겠다 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런 제도 첫 해는 운이 좋아서 꾸준히 준비한 학생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뭔가 좀 독서력이 좀 충만해 있고 좀 글을 좀 써보고 글 쓰는 것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도전해보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예. 수능 전이기 때문에 일단 잘 안 해요 애들이. 네, 좀 신경 쓰이고 걱정돼가지고 충분합니다. 나 갑자기 시험에 응시하고 싶어졌어. 그러니까 그런 거 많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것 좀 하고 놀지 말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 근데 의외로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대학 다니는 애들 중에 야, 이렇게 된 거 늦게 연대 논술이 한번 보자 이런 애들도 그러니까. 있다. 그래서 오히려 대학생들 중에서 지원할 가능성. 그렇죠. 의외로 네. 대학생 중에서 또 근데 이제 우리가 가서 봤는데 떨어져 그러면. 아니 뭐. 그렇지. 근데 이건 진짜 여담인데, 제가 예전에 논술 강사였잖아요. 예, 제가 그래도 나름, 강남에서 초창기 예, 논술 강사였는데, 제가 첨삭진을 좀 뽑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 논술할 때 한참 첨삭진을 한 10명 좀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체 강의를 막 하고 막 그러는 과정에서 첨삭 선생님들 10명을 할 때 제가 그 첨삭 선생님들 그거 시험 봐서 뽑은 거 알아요? 제가 진짜 시험을 봤었어요. 그 문제지를 주고 그때는 서울대가 논술을 봤으니까 서울대 논술 시험지를 주고 답안을 써봐라 이렇게 얘기했어. 답안을 써봐라.
그리고서 이렇게 해서 그 답안을 보고서는 이제 사람들을 뽑았거든요. 예, 근데 진짜 뽑기 어려웠었어요. 아마 우리가 봐도 떨어질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어떤 다른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쓰는 것과 어떤 뽑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떤 다른 맥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외로 어른들의 글보다 학생들의 글이 더 나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은 사실은 십몇 년 전에 이미 첨삭진 뽑을 때 이제 좀 한번 경험을 해봐가지고. 근데 지금은 아, 10년, 20년 정도 지나잖아요. 근데 최근은 사실은, 아, 최근에 학생들이 오히려 한 30대에 대학을 그 졸업했던 학생들하고는 교육 환경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NS라든가 단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글에 대한 내용들이 달라져서 그런지 훨씬 더 글을 조금은 잘 쓰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더 잘 씁니다. 이러고 이제 그러고 따지면 저는 뭐 왼손으로 쓰거나 왼발로 써야 합니다. 이러고 나면 이제 나중에 오른손으로 안 씁니다. 저는. 상처 입고 나면 이제 화보 칠 때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 가수들도 노래방 가서 자기 노래 부르면은 70점 맞고 이런다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위로해야 되나 나중에 안 되면. 그러니까, 아 솔직히 쓰면 붙죠 우리가 떨어집니까? 왼발 뭐. 아니 뭐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떨어질 수도 있고 저보다 잘 쓰는 애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애들보다는 내가 잘 쓸 건데 진짜 글 잘 쓰는 재능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논술도 그런 식의 글을 쓰는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 친구들이 머리 팽팽 잘 돌아갈 때 쓰는 글하고는 사실 재기 자체가 다르죠. 네, 그렇죠. 우리를 고등학생으로 보면 모를 거예요. 우리를 어른으로 보면 안 뽑죠. 자, 아 근데 이과 자연계 지망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연대논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사안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고민사안이 되는데 뭐냐면은 수능 전에 치른다는 것. 또 하나가 의대가 없다는 것. 이것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의 깊이는 인문계 학생들, 인문사회 쪽 학생들보다는 자연계 학생들이 높을 거예요. 그렇죠. 자연계 학생들의 최상위권은 그 논술을 보면 안 되는 상황. 의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연대가 약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덜한 게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일단은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아니 의대를 가야 되는데 연대 논술 합격하면은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납치돼서 중간에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아, 연대 논술이, 수능 전에 치르는 연대 논술에 대한 자연계 최상위 학생들, 의대 지망 최상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율이 조금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인문사회 쪽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최고의 어떠한 좋은 대학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도전을 할 거냐 아니면 이거를 갖다가 낭비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인문사회 쪽이 경쟁이 치열하다면 조금 더 치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겠죠. 수능 전에 만약에 보게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 경험적으로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이 좀 크죠, 안쌤? 그렇죠. 예. 작년이나 만약에 이게 그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연대 논술은 전통적으로 수능 전에 봤었잖아요. 예. 학생들 같은 경우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것 같던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페이스가 좀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수능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좀 고통을 겪거나 이런 학생들이 좀 있나요? 물론 개인에 따라 좀 각각 다르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고 논술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학종을 그렇게 많이 지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정시까지 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감은 확실히 있죠. 자 문제는 이제 연대가 논술 능력으로만 뽑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 그 연대 논술 그 입학 설명회에는 뭐 영어도 넣고 뭐 수학도 넣고 아 우리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라는 어떠한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좀 역설적인 건데 연대가 지금 교육부 제재를 받고 있는 이유가 논술이 교과 범위 밖에서 출제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제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연대가 연대 논술 자체가 고등학교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너네를 제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설적으로 그런 현실 속에서 본인들은 제시문을 갖다 놓고 아, 난이도 있는 문제를 통해가지고 논술의 능력으로만 학생을 뽑겠다. 저는 이게
자기 모순의 충돌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긴 하고 싶겠죠. 논술로 애들을 뽑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따져서 제시문을 갖다가 어렵게 낸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또다시 교육부의 제재를 받게 되고 아마 또다시 이 정도의 제재를 받게 되면 거의 재기 불능 상태거든요. 3년 정도 계속 고등학교 교과 범위 밖에서만 논술을 출제하는 학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주말에 진행되는 모의 논술이 굉장히 의미 있는 연대 논술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청취자분들께 한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보통 예상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쪽에서 예상하는 사람들이 영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사실은 영어 제시문을 가지고 대입 논술에서 학생들이 좀 상위권 학생들이 고통스럽게 생각하면서 영어 제시문 해석을 못해가지고 논술을 못 쓴 케이스는 제 경험과 주변의 어떠한 그 경험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리 많은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영어 제시문에 대한 어떤 관심사가 높아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 조화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연대가. 결국은 고등학교 교과 범위 밖에서 출제하면 안 되는 환경적인 제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로 애들을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변별성에 대한 충돌. 이 두 가지의 과정들 속에서 연대 논술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한 연대의 나름의 어떠한 자기 결정과 방향성에 대한 내용들을 이번 주말에 모의 논술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한번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전 사실은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제안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우리 혼쌤은 어떤 문제가 좀 출제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물론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될지가 예측 자체를 저는 잘 못하니까 뭐 예측에 대해서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 예측을 좀 해야 청취자분들은 좋아하세요. 근데 예측을 제가 못해요. 예측을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고 그리고 제가 예측한 건 항상 틀려요. 그래서 예측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저는 사실 영어 제시문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제시문은 그게 언제쯤에 문제가 됐었냐면 논술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무렵에 나왔던 조금. 그런 영어 제시문의 경우에는 진짜로 영어 제시문 때문에 논술 못 쓴 애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한번 저 대학 다닐 아니 대학원 다닐 때 고려대 논술이었나? 그거 이제 누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도를 하던 시기에 얘가 영어 지문을 해석을 못하는 거야. 영어 지문을 해석을 못하니까 글을 쓸 수가 없잖아. 그렇지. 얘를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지. 아니 영어를 해석을 못하는데 어떻게 지도를 해. 저 이거 비슷한 얘기인데 우스갯소리인데 저 예전에 학부 대학 다닐 때 그 시험을 보는데 대학 때 근데 교수님이 지문을 그 시험지를 영어로 하신 거야. 지문도 영어고 문제도 영어고 근데 진짜 웃긴 게 애들이 답안지를 받는 순간에 이 내용을 내가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문이랑 묻는 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 다들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어떤 학생 하나가 질문을 해.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상처를 다 받았어. 질문한 게 답안은 영어로 작성해도 됩니까? 아니 보통 그런 데서 질문을 해주면서 이렇게 그치, 단서를 다른 사람한테 유도를 해줘야 되잖아. 그때 그렇게 해서 이거 질문을 하면서 유도를 할 줄 우리 기대했는데 너무 당당하게 답안도 영어로 작성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교수님이 있다가 약간 교수님이 답하는 거야. 이러더니 한글로 쓰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채점은 자기가 좀 불편하니까. 아니 그래서 저 그때 그 여학생 아주 대표 그런 학생들도 있었고 외대에서는 계속 영어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럼 외대 논술을 지도할 때는 항상 영어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외대 영어 논술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 지문 수준 자체가 높진 않은데 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가 그 지문을 충분히 해석할 수 없는 경우들도 가끔 있어서 저는 영어 지문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연대 논술을 쓰겠다고 하는 친구들의 영어 수준 자체가 영어 제시문을 걱정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영어 제시문의 순도가 정리가 됐어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 서울대학교도 영어 제시문을 넣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서울대가 논술을 보는 초창기였잖아요. 초창기 거의 지금 뭐 20년 전, 15년 전인데 서울대가 논술 폐지한 지 꽤 됐으니까 그때 서울대 논술에서 영어 제시문은 진짜 어렵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준비한다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한글로 나온 글에 독해가 안 돼가지고 학생들이 좀 되게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너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어른들의 시각으로 만들어지는 고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저는 솔직히 들었어요. 영어제시문을 하나의 어떤 예시로 나열한 것인데 마치 그것을 연대가 변별성의 본질로 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좀 생각이 좀 들었죠. 근데 저는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건 다 동의하거든요. 다 동의하고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것도 다 동의는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시험 보는 군의 그 애들 풀에서 봤을 때 최소한의 진입 장벽은 확실히 될 것 같아요. 심리적인 진입 장벽 자체는 영어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사실 영어 제시문은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 제시문이 문제가 되는 지점은 영어를 해석할 수 없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글을 쓰다 보면 위에 있는 지문들을 참고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제시문에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으니까 난 이거를 얘기를 해야 돼 라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영어 제시문 안에 들어있는 경우에 그렇죠. 이건 번역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 근데 이걸 정확하게 나의 말로 옮겨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생각보다 걸려요. 그러니까 영어 제시문이 문제가 되는 건 딱 그 지점인 것 같아요. 해석이 아니라 내 글에다가 영어 제시문의 내용을 집어넣을 때 한 문장만 하면 되는데 그때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게 걸려요. 그러니까 한 문장만 하면 돼요. 그래서 네,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시간을 잡아먹어. 네, 걸리고 있고 이제 논술을 보는 학생들 중에는 예를 들면 연대가 이제 최저는 걸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영어 그러니까 원칙상 보면 영어 1등급 정도 난도의 문제를 낼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 수능에서 최소한 이제 그 정도가 좀 수능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사실 논술 쓰기는 힘들게 되겠죠. 근데 사실 저는 영어 제시문보다는 아, 난 기대가 되는 게 수학을 어떻게 넣지? 네. 이게 사실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뭐지 영어를 잘하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 수학을 기대하고 수학을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수학에 수학 뭐 막 수식을 막 집어넣고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수학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볼 수 그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갈 텐데.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를 연대해서 어떻게 소화를 시켜줄까라는 게 되게 재미, 되게 기대가 되는데 여기에 하나 더 기대되는 게 뭐냐면 논술 강사들은 여기에 어떻게 대처를 할까도 사실 뭐, 기대가 못하죠. 그러니까 기출 풀어줘야지 그냥 이미 나온 거 해석 해설해줘야지 그냥. 그것도 좀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그건 진짜. 제가 가장 지금 주목하는 거는 저는 제시문을 가지고 진행하는 변별성을 두기 위한 연대의 노력은 제한적이라고 봐요. 저는 제시문 갖고 뭐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아요. 특히 수학이든 영어든 이걸 가지고 학생의 변별성을 진행할 수 있는 논술 문제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있었으면 정말 있었으면 그게 있었으면 대한민국의 많은 대학들이 논술을 봅니다 지금. 예. 근데 그거는 사실상 저는 불가능해 같다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틀을 가지고 제시문을 가지고 완벽히 변별성을 갖는 하나의 문제를 완성해 낸다? 이거는 굉장한 수준의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많은 형태의 노력과 채점에 관련된 정확한 기준과 내용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정말 한두 개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단지 몇 달 정도, 몇 주 정도의 어떠한 노력과 연구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특히나 교육부의 강력한 제재의 상황 속에서 놓여있는 입장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시문을 가지고 제안을 하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대가. 제가 유튜브에서도 예상을 했는데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 뭐냐면은 그 책임을 학생에게 넘기는 거죠. 그 책임을 학생에게 넘기는 게 뭐냐면은 글자 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의 어떠한 1200자, 1600자 논술을 2000자 논술로 바꿔버리게 되면은 제시문을 고등학교 교육 범위 내로 묶어두는 조건 속에서 얼마든지 학생의 인식에 대한 능력과 어떠한 수학적인 형태의 능력, 다양한 형태의 능력들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000자, 2500자라고 하는 글을 쓰라고 얘기한다면은 지금의 논술 문제는 제가 예전에 십몇 년 전에 그랬거든요. 논술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답을 찾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답을 찾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연대가 이제 논술을 쓰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써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너의 생각을 쓰는 과정에서의 근거를 네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의 범위 속에, 제시문뿐만 아니라 제시문 플러스 네가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으로 첨가해서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0자 논술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1200자와 1600자와 다른 내용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1200자나 1600자는 제시문을 해석하고 제시문 속에서 답을 찾고 글을 마무리 지으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2000자 논술을 쓰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제시문만 갖고는 이 아이가 2000자를 못 채워요.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 이런 것들을 추가로 플러스 알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 범위 내를 출제하지만 답안은 고등학교 교과 범위 밖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 놓고 학생들이 쓰는 아이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떠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지금 현재 연대 논술에서 관심 있게 바라보는 거는 글자 수와 그 다음에 논술 시험 시간이에요. 이게 과연 연대가 어떻게 결정을 하고 연대가 논술에 대한 문제를 갖다 놓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의문점을 좀 갖고 있고요. 일단은 또 그리고 자연계 논술에서 이번 모의 논술에서 과학은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전형 자체에서 뭐 과학은 보기는 하지만 이번 모의 논술에서는 일단은 뭐 과학이 빠지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계 논술에 있어서는 또 문제를 또 어떻게 출제를 할 건지 그 난이도와 그 시간, 저는 이제 그래서 항상 관심 있게 지금 이번에 이제 주말에 지금 제가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은 글자 수를 몇 자까지 할 거냐, 그 다음에 그런 것과 동반돼서 시험 시간은 얼만큼 길게 할 거냐, 이걸 2시간으로 할 거냐, 2시간 반으로 할 거냐, 3시간으로 할 거냐. 저는 오히려 이게 더 궁금하고 관심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아니라고 얘기하면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수를 지금과 똑같이 1200자로 하면서 고등학교 교과 범위의 제시문의 수준을 가지고 내신도 안 보고 수능도 안 보고 학생을 완벽하게 변별성 있는 논술 시험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정말 대한민국 입시사에서 획기적인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자로 말씀을 하시는 건 문제 하나당 2000자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2000자, 그러니까 1200자 하나, 2000자 하나. 저는 2000자 이상의 문제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만이 연대가 원하는 형태의 변별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교육부의 제재를 비켜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000자는 어떤 내용이 만들어지냐면 무조건 제시문 밖의 근거를 학생이 기존의 자신의 지식적 능력을 가지고 써줘야 돼요. 첨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시문이 가나 다라가 제시가 되었잖아요. 그럼 2000자 논술을 한다면은 가나 다라 말고 본인이 알고 있는 마에 관련된 형태의 논거를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 마에 관련된 논거가 연대가 원하는 방식이라고 했을 때는 교과 범위 밖에서의 본인의 심화적인 형태 아니면은 논리적인 형태에 대한 내용들을 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저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변별력이 높아지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연대에서 예를 들면 제시문에다가 포함을 시키든 안 시키든 간에 학생들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외부적인 능력들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느냐를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논술을 쓸 때도 어떤 논술 문제가 됐든 간에 그 문제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제가 만약에 어떤 아이들을 데리고 논술을 가지고 변별력을 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능하면 논술의 지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는 문제를 출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걸 벗어나는 순간 사실은 제시문에서 문제가 벗어나는 것과 학생이 바깥의 것을 끌어다가 쓰는 것과의 차이는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얘기는 뭐냐면은 글자 수가 늘어난다라고 얘기했을 때 당연히 제시문에 대한 한계죠. 제시문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2000자를 못 채운다고요. 그러니까 1200자나 1600자 같은 경우랑 2000자 논술은 2000자나 2500자가 추가가 된다고 했을 때는 뭐 논거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이 하나가 추가가 된 거나 아니면 제시문 분석을 보다 더 심화적으로 하든가 라는 부분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뭐 제시문 밖의 것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의 예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분석을 더 깊게 하든가 아니면 논리적 단계가 한 단계 더 추가가 된다거나
이런 과정이 되거든요. 분명히 학생의 인식과 분석력의 수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시문에 있는 내용으로만 문제를 써도 되고 답안을 써도 되고 그렇게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1200자와 1600자 수준의 분석과 2000자로 했을 때의 분석은 분명히 2000자라고 하는 것, 2500자라고 하는 글자 수를 주었을 때 분석의 경우의 수를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일단 이 글자 수 자체를 채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논리적 단계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변별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밖에 지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문제 제시문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글자 수가 늘어날 때 갖고 있는 논리적 단계 혹은 분석의 깊이 혹은 뭐 인용과 예시에 관련된 내용들이 훨씬 더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학생들이 느끼는 하중은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것을 뚫고 의미 있는 어떤 답안을 쓴 학생들을 뽑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연대 입장에서는 교과 범위 내에 출제라고 하는 교육부의 제재 사항도 지키면서 또 본인들이 원하는 논술적인 형태의 능력을 우수하게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저는 거의 뭐 이거 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아닌 방식에서 연대가 어떤 대안을 찾아낸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흥미롭게 아마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모의고사를 낼까 이러면서 진짜 막 궁금해요 지금. 저는 정말 막 두근두근 돼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오늘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오늘인 줄 알고 막 인터넷에 막 뒤져보고 있는데 오늘이 19일이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모의고사를 해도 그날 바로 안 나와요. 그거 저기 이후에 며칠 지나 좀 지나서 그 다음에 검토한 다음에 내보낸다고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서 거지.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문제는 애들이 기억을 못한다는 거지. 저는 딱 그것만 물어보면 돼요. 영어 제시문 수준은 어땠니? 물어서 수학은 어땠어? 글자 수는 어땠어? 이런 거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저는 좀 한번 궁금해요. 연대가 이걸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굉장히 궁금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입시 안 자체에 주는 어떤 파급력이 대단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당히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모의 논술이 이렇게 기다려졌던 적은 서울대가 2500자 논술을 포기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논술을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모의 논술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래 정말 모의 논술이 기다려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논술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논술 출제 방식은 대부분 되게 흡사했던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시문이 주어질 때 어떤 식이냐면은 분석의 틀이 될 만한 제시문을 하나를 주고 그리고 그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제시문들 두 개 혹은 세 개 정도를 제시를 해줘서 분석의 틀을 내가 제시를 해줬고 이 분석 틀에 맞춰서 한번 지금 제시해주는 세 개의 제시문들을 조합해서 어떤 너만의 생각을 제시해봐라 이렇게 보통은 이제 출제하는 방식이에요. 연대 논술이 그 대표적인 방식인 거죠. 근데 연대 논술이 그런 대표적인 방식을 갖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게 거기서 제시문들의 수준 자체가 달라졌을 때 나타나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문제가 2000자가 됐을 때 2000자가 되게 되면은 이게 학생들한테 가해지는 부담은 정말 어마어마할 거예요. 2000자로 글을 쓴다는 건 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글을 쓸 때 2000자 채우는 것도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서울대에서 논술을 보기 시작했을 때도 2500자를 놔뒀을 때 그 2500자 못 채우고 나온 애들 되게 많아요. 1년 만에 사라졌잖아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채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서울대에서 2500자 논술을 할 때도 사실 잘 쓰는 애들은 너무 쉽게 2500자를 채우는 애들이 있었어요. 네. 너무 쉽게 2500자 그냥 후루룩 쓰고 시간 남아서 이렇게 자기 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자고 못 나가게 하거든요. 중간에 다 써도 시간이 2500자면 엄청나게 다 써도 중간에 못 나가게 해요. 이게 나가면 이제 뭔가 뭐 이상할까봐 그래서 못 나가게 하니까 자야지 뭐. 문제 다 쓰고 자. 근데 만약에 연대에서 그걸 한 문제를 2000자를 주면 한 문제만 제시하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럼 두 문제를 줄 건데 두 문제를 주고 하나는 1000자 혹은 1500자 사이를 주고 하나는 2000자를 줬다고 생각하게 되면 보면 그 안에서
정말 곡소리 납니다, 이거.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되겠죠. 시간이 길어도 네. 애들이 시간을 다 써도 이게 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 이렇게 소리 나죠.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고선 무슨 방법이 있겠냐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이런 거예요. 만약에 글자 수가 늘어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저는 올해 연대 논술을 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야, 그냥 다 보자. 왜냐하면 글자 수가 늘어나지 네. 않으면 부담이 없으니까. 네, 부담이 없고 또 어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변별성에 대한 정확한 어떠한 기준점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러니까 수능 전이니까 대충 학생들이 좀 많이 보지 않으려고 할 거고 논술에 대해서 어쨌든 부담감을 갖고 있는 학생은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험을 보자. 전 아마 학생들한테 이런 제안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기회가 왔다 이러면서.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글자 수를 늘리면은 자 이제 우리 능력을 보고 이렇게 한번 한 장을 쓸 건지 안 쓸 건지 한번 정해보자. 얘네가 정말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왔으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어떠한 느낌으로 저는 학생들에게 아마 지도해 줄 것 그럼 같아요. 그럼 연대에서는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을 되게 많이 끌어들여서 원서비를 벌어야 되는데 이천자로 학생들한테 공포심을 심어주게 되면 많이 지원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원래 연대가 그래서 300명대로 내년에 줄인다라고 하는 게 저는 300명대로 줄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논술 전형 자체의 특징을 이해한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한 거거든요. 연대가 뭐 돈이 목적이겠어요. 원서비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연대 원서비를 얼마씩 받는데 연대인데 세브란스가 있어요. 원서비가 얼마인데 우유도 있어. 우유도 아니 대학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그렇게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대학이 있지만 연대는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딴 데 쓰지도 못하는데. 네, 어차피 뭐 물론 이제 돈도 그 큰 그거 합의는 되는데. 아니, 이거 봐, 쟁여놓는 게 얼마 큰 건데. 제가 봤을 때 뭐 그냥 쟁여만 놓는 거. 논술 원서 전형비에 대한 것보다는 그 제가 봤을 때는 그날 발표한 내용을 놓고 진정성 있게 한번 본다고 했을 때는 정말 우수한 인재를 뽑고 싶은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줘야죠. 아니 그러니까 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100대1 예상한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수능 전에 보는데 100대1은 좀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게 100대1이 되기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뭐 본인들의 어떤 생각이겠지만 수능 전에 보고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 의대를 뺀 상태에서 수능 전에 보는데 100대1이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좀 판단에 있어서 물론 이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나 뭐 대부분 이제 연대를 하고 결정하면 모르겠는데 그건 약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전형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했겠죠. 근데 저는 두 가지예요. 논술을 통해서 좋은 아이들을 뽑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시문은 분명히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이 자기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저는 직접 저는 그게 보다가 되게 웃었던 게 뭐냐면 마음은 정말 논술로 확 뽑겠다. 우리는 교과 내신도 안 보겠다. 의미 있고 정말로 논술을 잘하는 애 뽑고 싶다. 그런데 우리는 교과 범위 내에서 내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사실상의 그 자기 충돌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제가 엊그제 이거 책을 고르면서 이제 여기서 독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책을 고르면서 되게 전 진짜 책 고르기 스트레스 엄청 심하거든요, 이거. 책을 골라서 뭐 얘기할 거리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공리주의라는 책,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라는 책을 펼쳐놓고 이걸 한번 다루긴 공리주의 혹은 자유론 중에서 하나를 다루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공리주의든 자유론이든 간에 이거는 뭐 윤리어사상 아니면 생활과 윤리 어느 부분에선가 그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수능에서 보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책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보는 건 그 책의 논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책에서 존 스튜어트 밀은 어떤 걸 주장했는가라는 것들이 보통 주제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 수능을 통해서 입증하지 못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그런 과목 안에서 그 결과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는지에 대한 입증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시험 형태가 없어요. 그런 형태에 조금 덧붙여질 수 있는 게 이를테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네가 이 책을 왜 읽었는지를 증명하는 과정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퍼뜩 든 생각이에요.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대학 측에서는 그런
각 개별적인 과목들의 결과물들만을 보게 되는 건데 그 결과물들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논술이라는 걸 선택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을 논술을 통해서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치면 이게 그런 결과물, 그런 과정 자체를 나타낼 수 있는 식의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서술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제 옆에서 또 이천자는 분명히 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기 때문에 아니요 저는 예측이 아니라 예측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천자를 네.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지만 아니죠. 이천자를 안 낼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내야 된다고 네.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를 잘 서술할 수 있으면 한 천자, 천오백자 사이에서 그걸 서술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충분히 학생들의 어떤 교과 안에서의 사고방식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도 사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퍼뜩 들었어요. 나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200자를 잘 쓰는 것과 2000자를 잘 쓰는 것과 우리 지금 훈쌤이 말씀하신 요 내용은 너무 발전될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지식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 놓고 충분히 1200자를 갖고도 압도적인 형태의 글을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워요. 차라리 2000자를 잘 쓰는 애가 많지 1200자 내에서 모든 것을 담는 아이들이 더 드물 수 있어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드물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드물게 해서 그런 애들을 데리고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뽑을 수 있을 만한 문제와 정합성과 내용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연금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네. 그렇게 뭐 어느 쪽이 됐든 간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만약에 실현 가능했으면 대한민국의 상당수의 많은 대학들이 논술 전형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고 아주 네이키드하게 얘기해서 노조 얘기하면은 서울대가 논술을 포기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고대가 논술을 포기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대한민국 교육에 어떠한 풀이 있었고 논술로 정말로 그러한 문제를 내고 그러니까 고대가 논술 전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전통적으로 되게 많은 신경을 썼고 그런 어떤 과정들 속에서 학생들을 뽑으려고 했고 서울대는 심지어 2500자 논술도 준비했다가 안 되자마자 그 다음에 500자 논술을 8문제를 냈어요. 심지어 그래가지고 거의 4500자 그러니까 500자짜리 문제를 갖다 놓고 8개 9개를 갖다가 써야 되는 거죠.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충분히 이러한 논술 전형이라는 것을 가지고 학생들을 뽑기 위한 노력들을 대학들이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지난 10년간. 근데 중요한 것은 대학이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이 시장에서의 어떤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지적인 수준과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바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15년 전에는 제가 예상하는 거는 15년 전에는 2000자, 2500자 논술은 한국의 교육의 바탕 속에서는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걸 쓸 수 있을 만한 아이들이 없었는데 서울대가 뭔가를 실현을 하고 시도를 해보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는 그 정도는 이미 풀이 있는 거고 또 서울대도 논술을 안 보고 고대도 논술을 안 보는 상황 속에서 연대가 내년에 380명 정도로 줄인다면 이건 충분히 그 정도의 학생들은 논술 전형으로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떠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된 거고요. 저는 글자수에 대해서 이렇게 막 형식은 너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글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글자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연대 논술 전형에 대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한번 지원을 해보자. 아니다. 너는 좀 이렇게 아까우니까 한번 빼보자. 아니 너는 뭐 예를 들어서 교과 내신이 되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교과 내신이 되게 좋아요. 교과 내신이 좋고 근데 글자 수를 갖다가 뭐 늘리지도 않고 뭐 어쨌든 좀 평이한 형태의 어떠한 전년도와 비슷한 형태의 어떠한 논술에 대한 내용도 있다면은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측을 해서 뭐 맞추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현재의 학생들이 연대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연대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나에게 맞을 수도 있고 나에게 안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나에게 맞냐 나에게 안 맞는 거를 나눌 수 있는 하나의 전형적인 요소로서 글자 수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글자 수가 늘어나는 형태의 논술은 생각보다 다른 논술이라는 것을 청취자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겠지만
예, 저희 교육진단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연대 논술이 만약에 글자 수를 늘릴 때에는 이거는 기존의 논술과는 다른 형식의 시험이고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시험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아시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걸 연대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또 우린 그때 가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꼭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출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뭐 맞추는 것까지야 뭐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전 예측을 못합니다. 예측을 못하지만 그냥 어느 틀이 됐든지 간에 학생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어떤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기존에 서울대에서 혹은 고려대에서 다른 상위권 대학들에서 논술이 하나하나씩 없어져 가는 과정들은 뭐 그건 이제 그거 나름대로 다시 한번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뭐 해본다고 해서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 안에서 연대가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왔을 때는 그냥 몇 개월 안에 만들어진 어떤 논술 문제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쌓아왔던 어떤 방식으로 기존 어떤 기준을 갖고 논술 문제를 제시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는 있어요. 기대는 있기 때문에 연대의 논술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고차원의 문제일 거다 라는 것도 기대하고 있어요. 물론 뭐 저는 제가 서울대 논술을 그 논술 첫 세대인가? 잘 모르겠네. 저는 논술을 보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다 처음에 96년에 본고사를 보고 제가 재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96년에는 서울대 본고사를 봤어요. 본고사 보고 그러고 나서 97년 수능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 논술이 있었어요. 논술을 보고 면접 보고 이렇게 봤는데 그때 논술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는데 2400자였던 것 같아요. 2400자였는데 그 2400자의 문제는 그때 당시엔 제시문을 막 길게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문제를 던져주는 방식, 바칼로레아 같은 방식이었거든요. 그거는 글쓰기가 되게 편해요. 글 잘 쓴 애들은 그냥 뭐 그냥 글 잘 쓴 애들은 그냥 술술술 손 나가는 대로 그냥 막 쓰면 돼. 근데 그 이후부터 나왔던 지문을 분석하는 문제들은 이게 아마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적합한 지문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애들한테 그러니까 그 논술을 쓰는 애들한테 글 쓰는 범위를 한정시켜 주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그냥 글 잘 쓴 애들이라고 그치. 해서 이게 글을 글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학교에서는 오히려 학교 교육에 충실했던 아이들에 대해서 더 잘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는 점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논술이 없어졌다는 것이 다른 쪽의 평가 방식에서 그런 어떤 교육 과정 자체에 대한 충실도를 충분히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논술이 더 이상 그거를 담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에서 조금 축소됐다는 점도 감안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사실 연세대가 논술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점을 놓고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확실히 분명히 기대되는 부분은 있어요. 아 여기에서의 여기에서의 논술 방식은 과연 어떨까라는 건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학생들한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 그 두 학생 야, 논술 연대 논술은 꼭 보고 와라. 꼭 봐. 내가 보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줘. 그랬더니 막 애들이 그러면 연습 한번 시켜줘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그건 네가 하고. 그건 네가 하고. 그런까지 내가 할 일인 건 아닌 것 같고 뭐 일단 네가 보고 오면 얘기를 해줄게.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가 궁금하십니까? 그렇게 나와야지, 그렇지. 나의 학생들이라면은 그런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 선생님이 궁금한 게 있어. 그래 네가 그걸 가서 확인을 해줘야 돼. 뭐 이런 태도인 거죠. 되게 거만하게 오겠지. 그러면 이제 딱, 너는 모르고 나는 아는데 내가 알려주면 뭘 줄래? 그치, 이런 거.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일단은 보긴 봤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오겠죠. 그래서 아마 청취자분이 저희가 막 이렇게 난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시험이에요.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한 대학이 실시하는 모의 논술보다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연대의 실험, 연대의 도전이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진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연대의 어떠한 입시안뿐만 아니라 아마 시사하는 바가 전 대단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논술 전형이라는 어떤 하나의 어떠한 전형적인 부분에 대한 하나의 방향, 어떠한 거대한 형태의 어떠한 변화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아주 주목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관심 있게 이 부분을 좀 지켜보시는 것이 입시를 이해하는 어떤 하나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시문의 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가든 글자 수를 늘리든 아니면 뭐 다양한 형식의 어떤 내용들을 제안을 하든 연대는 분명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무언가 실험을 할 것이고 그 실험이 사실은 작년이나 똑같다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분명히 해석을 하겠지만 이거는 말은 교과 내신으로 안 뽑겠다고 그렇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교과 내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연대가 논술 전형에 관련된 거대한 변화를 실험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특이성을 주지 않는다면 이건 뭐 주장은 교과 내신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연대 논술은 교과 내신 전형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변별성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가능하지 않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논술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이야기 드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대되고 있다라고 좀 청취자분들께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길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네. 제가 헛소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수요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방송 중에 약간 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콜로라도? 그게 콜로라도 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콜롬비아라니까 지금 계속 머릿속에서 그게 맴돌고 있어. 아, 나 이거 오늘 잘 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그러죠? 저는 제가 실수한 내용들이 과거에 예전에 실수한 내용들이 전부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제가 실수한 것들 잊지를 못해요. 아, 저는 24시간 정도 하고 넘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거의 대부분의 실수 내용들을 기억하고 다니는 편인데 하나 더 늘었어. 아 진짜. 아, 왜 그래요 진짜. 자 그럼 청취자분들께 저희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수요 독서 시간에 진행하는 강은 콜롬비아 강입니다. 예. 콜로라도 강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콜롬비아 강을 콜로라도랑 헷갈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미국에 있어요. 캐나다와 미국엔 콜롬비아 강도 있고 콜로라도 강도 있는데 그날 다룬 책에 수요일날 다루는 책에서는 콜롬비아 강에 관련된 책이었는데 말을 하다가 그 오랫동안 실수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두 번 콜로라도라고 헷갈렸는데 그럼 이제 샌다? 한두 번이라고? 그걸 이제 얘기 좀 진행이 됐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냥 그 방송을 연달아 들으시니까 이제 월요일날 방송이니까 예, 콜롬비아 강이었습니다. 예, 콜롬비아 강. 이제 좀 마음이 풀렸어요? 아니요, 저 이게 풀리고 말고 할게. 저는 그러니까 저의 실수에 대해서 제가 좀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라 뭐 어떻게 해도 풀리진 않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 일단 네, 또 댓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번에 정기 후원하셨던 분까지는 말씀을 드렸고 수희님이니까 이수희님이시겠죠? 이수희님이시인데 이분이 또 독서 얘기를 하셔서 요즘 독서가 아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분 장밋빛 날개님 이분 저기 그 저거 당첨된 분이시죠?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당첨된 분이십니다. 근데 당첨되셨는데 주소 많이 안 보내주고 계세요. 최근 다 사놨는데. 예, 그래서 좀 주소 빨리 보내주세요. 예, 그래서 이분이 되게 길게 써주셨어요. 중2, 고2 이과 성향 아이들 키우신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저희도 뭐 책을 세보지 않았는데 85권의 책을 했대요. 예. 진짜 많이 하지 않았어요? 중간 거는 제가 좀 읽을게요. 혹시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책도 내용이 너무 좋아서 아이뿐만 아니라 저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죠. 이런 거는 또 남 읽어줘야지. 아니 뭐 꼭 그러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저희는 그 독서 방송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고르는 책이 이렇게 약간 마이너한 성향인 책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고른 이유가 어쨌든 마이너하게 그러니까 관심사가 어느 쪽에 쏠려 있는 아이들한테도 제시해 줄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그런 책들을 하는 건데 중간중간에 계속 저희도 이제 메이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마이너라고 하셨지만 대부분 분들이 이제 고맙게도 사실 다 읽히고 싶고 저도 읽고 싶은 책들이 많았는데
부지런히 이렇게 다 읽어 주시면 뭐 그 출판사에서 감사할 겁니다. 야, 그렇죠. 저도 빨리 이런 데서 되는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컨텐츠를 제작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냥 번역이나 할까 생각 중입니다. 번역한 책을 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좀 슬프지만 또 갑자기 또 딴 얘기입니다. 예. 예. 어쨌든 그렇게 해주셔서 혹시 저기 그 저희가 준비는 다 했고 그래서 내일 정도부터 해서 아마 발송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소를 빨리 보내주세요. 발송 드릴 테니까 네. 주소 혹시나 깜빡하고 안 보내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 공지사항에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연락 주셔서 주소 알려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드립니다. 저희가 댓글에다가 예전에는 우리 진행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댓글에다 막 답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러셨는데 요새 좀 애정이 식으셨는지 그러니까 답을 달아주세요. 답을 안 달으셔? 애정이 식은 게 아니라 이걸 댓글을 이렇게 달다 보니까 글로 표현해가는 과정들 자체가 좀 이렇게 제한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질문 사항이 들어오시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이게 글에 대한 어떤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말로 풀어드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관돼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 안 달면 끝까지 안 달아야 되고 누구는 달고 누구는 안 달지. 저 이거 싫어하고. 아니 앞엔 달았잖아요. 앞엔 달았대. 언제 어느 순간서부터 이제 안 다는 거고 이런 어떤 느낌을 이제 하는 거고 말로 해야죠. 말로 이렇게 항상 감사드리고 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진짜로 그래요. 이게 저희가 글로 달기에는 글 자체가 너무 딱딱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달아주신 글에 비해서 저희 글이 너무 딱딱해질 것도 좀 걱정도 되고 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질문 사항이 초반에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답글을 달다 보니까 이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의도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좀 많이 되는데 원래는 뭐 감사합니다 정도는 계속 댓글을 원래 네. 네, 달아드려야 되는 건데 네, 뭐 노력해서 계속 다 또 쭉 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항상 마음으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제가 그 전국 제 설명회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건데 되게 즐거워요. 이게 막 이렇게 저희 3,100명 됐잖아요. 또 저희 네, 3,000명 이벤트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3,100명 됐어요.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3,100명이 금세 넘어버렸어. 아, 전국 다니면서 정말 많이 했어요. 이번에. 예, 그래서 이게 진짜 5,000명이 되면 더 행복할 것 같고 1만 명이 되면 더 행복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막 있더라고요. 5,000명 때 또 이벤트 하나요? 해줘. 전 5,000 당연히 해요. 5,000 이벤트.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기억하시죠? 2만 명 되면 우리 몽골 가기로 한 거. 맞아요. 예. 제가 이거 그때 내가 진짜 막 2만 명만 되면 우리가 몽골을 가. 몽골 초원에 별을 보자라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저 아직도 안 입고 있구나. 아, 그럼요. 저도 안 입고 있어요. 몽골 가려고. 네, 그렇죠. 말 타야 되는데 말은 뺄게요. 네, 말은 좀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말은 빼는데 네, 제가 이제까지 봤던 그 별, 고등학교 때 이렇게 옥상에서 올라가서 봤던 그 별과 진짜 몽골에 갔을 때 봤던 그 별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정말 사람이 정화되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꼭 2만 명이 되면은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몽골에서 같이 밤하늘에 별을 보는 거였거든요. 저 그거 이야기한 식당도 기억나요. 예, 몽골에서 네. 2만 명 되면 몽골 가서 브이로그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 사진도 찍어서 한번 올리고 그러겠습니다. 그거는 네. 아니고 추첨 또 해가지고 한 분과 함께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아, 모시고 가? 안 되죠. 한 분을 모시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자, 여기 완쌤께서 모시고 가시도록 하겠네요. 네, 그분은 완쌤이 책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저는 몰라요. 우리 놀기 바빠. 네, 그래서 어쨌든 청취자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어떠한 그 노력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 보여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표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슴 따뜻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좀 길어졌던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마치고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진단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